고양시가 지역 내 대중교통 소외 지역을 운행하는 고양 놀이버스 운행 사업을 본격화합니다. 지난 27일 고양시 의회에서 고양 놀이버스 운영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고양시는 이달 중 고양 도시관리공사와 고양 놀이버스 운영 관련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올 연말 운행을 목표로 차고지 확보와 버스 구입 등에 나섭니다. 노선으로는 관산과 송산, 고봉동 노선과 장항일동과 설문동 출퇴근 지원 노선, 킨텍스와 호수공원 경유 관광 거점 노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각계 의견을 듣고 확정할 예정입니다.